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강릉에 가서 외가가 있는 곳이죠. 예. 네, 권성동 의원 만난 사진에 딸려온 사진이 있었어요. 식당이 저 사장님하고 사진을 찍은 네, 건데 바로 이 바로 사진입니다. 저 사진 끝에 보이는 저 윤석열의 손 네. 저걸 갖고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에 정말 일삼아서 조선일보와 이런 그렇죠. 데를 씹던 분이시죠? 저 최민희 의원이 저기 시민단체 할때 네. 제가 이제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최민희 씨가 뭐 민원연 사무총장인가 뭐 이런 거할 텐데 자 그때 제가 경찰 기자였거든요. 종로 나가 종로 출입하는 네. 저기 조선일보 기자 손들어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 왔어요. 여러 기자들 있는 데서 여기 조선일보 있어요. 나가 주세요. 그랬던 우리 사람이에요. 정말 저희 과거에 그거 많이 당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 나가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 양반이 마스크 안쓴 거, 그다음에 어깨에 손 얹은 거를 지적을 하면서 특히 어깨에 손 얹은 거 갖고 민감하다, 민감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감하다고 표현을 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사실 돌려서 한 거잖아요. 예.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으로서 딱 봤을 때. 저는 저 상태에서 저게 설명이 없었으면은 논란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정치인들이 말이죠. 안티가 어떤 사람들이 안티가 되냐면은요, 몰랐던 사람은 안티가 안 돼요. 좋아했던 사람이 안티가 된다니까. 이 아이돌이나 연예인들도요,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이 돌아섰을 때. 돌아섰을 때 강력한 안티가 되거든요. 자, 제가 정치인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옵니다. 박은주 씨 너무 좋아해요. 박은주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라고 예.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 예. 그럼 바로 그날 안티 되거든. 사진 찍어요. 아, 예. 피해. 네. 그러니까 피하면 안티가 안티가 되고 되고. 사진을 찍으면 더 친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정치인을 혹은 정치를 지향한 혹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그게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 이게 좀 약간 좀 싫, 인가 약간 싫은 느낌이 들어도 네. 웃으면서 예. 반갑게 맞으면서 아, 그렇죠. 예, 찍으시죠. 이래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허그하고 이렇게 껴안고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유독히 껴안는 게 많은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포옹, 스킨십 이거를 정치로 쓰고 있잖아요. 정치적 이 도구로.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 어깨에 손 얹은 게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거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를 잘 잡기는 잡은 거야. 잡아낸 이게 거죠. 유행인 것 같아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제 눈에 들 뻔은 모르고 남의 티눈만 본다고 하더니 제 눈에 들 뻔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옹의 달인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포옹의 달인. 자, 이제 어깨 손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지. 예. 예. 자, 저 고민정 대변인이었죠. 대변인 시절이죠. 예.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예. 일반 시민입니다. 저 유세할 뉴스와. 때, 유세할 네, 그러니까 때. 이거는 이제 예. 대선 전이죠. 네. 저 2016년 뭐 이럴 때 사신 거야. 자, 저 이거는 포옹합니다. 후보 시절이고요. 예. 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찾았더니. 뭐 연합뉴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개된 사진들이네요. 예. 네, 보도 사진들이라고 봐야 네. 되죠. 아, 이게 다. 쭈미박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쏘셨어요? 예. 보도 사진으로도 이렇게 네, 많이 저게 나오는 지금 거죠. 저희가 무슨 엄한데서 찾은 게 아니라 다 보도 사진 중에서 저희가 찾은 겁니다. 자, 아, 좀 아까 사진 한 번만 잠깐 보여줘봐. 최민희 지금 논란에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네요. 자기도 이분이 저러고 있구만. 윤석열 어깨손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거면은 자, 저분은 지금 까치발을 들어갖고 지금 유권자가 저런 식으로 목덜미를 지금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네. 아, 이것은 민감해서 안 아,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참할수 있는 게 힘들죠. 어딨어. 예. 저렇게 하면은. 예. 아, 잠깐만요. 이럴 수 없죠, 정치인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최민희 의원도 이랬네요. 그러니까 어깨에 손 얹은 게 민감하다고 하던 하시는 분이 저분이, 그냥 허리, 그러니까 허리하고 가슴 사이로 이제 본인이 껴안고, 예? 예. 그리고 저
문 대통령도 손이 이제 저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네. 그 저희 등 쪽으로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네. 사진입니다. 네. 어깨보다 어깨 손 얹은 것보다 뭐 좀 문제 삼으면 저게 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저게 훨씬 더 센 거죠. 근데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어깨에 손 얹은 걸 가지고 참 그렇게 자, 말한다. 이 진혜원 놀리면 여자가 성추행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다. 아하, 우리 댓글에서 벌써 또 그렇게 오시는군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누구 볼까? 이재명 후보 사진 볼까? 와, 저기도 네,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네. 다음 것도 볼까? 이게 네. 이재명 후보죠. 네. 예. 저 손 어디가 있습니까, 저거? 예. 네? 어디든 뭐. 네. 참 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기 다 뭐 머니투데이나 뭐 뉴시스 이런 크레딧 다 있는. 다 보도된 사진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이게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예. 심지어 이 크레딧이 포옹의 정치라고 난 적도 있었어.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스킨십이 강한 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이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저 도정환 아. 의원이잖아요. 예. 남성 정치인들은 저렇게 못할 텐데 여성 정치인은 남녀를 가리지도 않아. 아 그리고 여야도 가리지 않는군요. 네, 네. 남녀도 가리지 않고 여야도 가리지 네. 않고. 저 예. 장하성 전 실장 예. 저렇게 팔짱 끼고 있지. 자, 또 볼까요? 아 그다음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녀노소 다 가리지 네. 않는군요.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안고 저 사진을 보면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 굉장히 안긴 하는데 뭔가 몸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방어적으로 앉는 아, 듯한 느낌이야. 근데 뭐 한양대 후배라서 네. 뭐 남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김민석 전 의원. 예. 김민석 전 의원 아니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이죠. 네. 저 때도 저 먼저 앉는 거는 지금 저 정말 포옹의 정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김민석 의원이 포옹의 정치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자. 또 볼까요? 사진 다 떨어졌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박영선 전 저게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예. 박원순 씨가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을 때, 저 박원순 시장이 저 박영선 네. 당시 그 의원을 가서 저때 아마 저 선대본부에 있었을 거야. 네.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앉는 그런 사진. 오히려 이런 걸 보면은 네. 지금 저 여당의 여성 의원들, 우상호 대표네요. 예. 네. 하고 박영선 대표, 의원. 우상호 전 대표. 네. 하고 박영선. 그러니까 여당 현 여당의 뭐 추미애 의원이나 네.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 현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상당히 스킨십에 다들 강하신 것 같고 반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뭐 야당 쪽의 여성 의원들 사진이나 이런 데서 이런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나경원 의원 사진도 있었던가요? 아.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여성 과거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뒤에서 예. 여성 유권자가 막 강하게 막 목덜미를 낚아채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강력한 스킨십은 비교적 꺼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그 당대표 시절에 그 네. 테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 시절에. 예. 아, 나경원 의원이네요. 나경원 의원은 네. 남성 의원들이랑 저렇게 하는 장면이 거의 없고 아주 초년병 때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억지로 앉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주로 여성 지지자들하고 예, 여성 지지자들이군요. 예, 이거는 예, 이제 어디 예. 다른 후보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렇게 하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건 뭡니까? 이건 제가 몰랐던 건데.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저게 선거 저 그때 아마 유세 때인가 해서 예. 저때 가서 뽀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안희정과 문재인 저 사진 아유 저 이거 왜 넣었어요 이거 저것도 김문성 유승민 두 의원이 둘이 지금 입 맞추고 있는 장면 지금 우리 댓글 안 좋습니다 토 네. 나온다 뭐 이렇게 아, 저도 사실 토 나올라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네. 개이냐 치우자 제가 눈 테러 당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요 앞으로 사실 선거라는 거는 스킨십의 계절이잖아요. 스킨십을 얼마나 해야
이 저 지지자가 정말 더 극렬하게 지지자가 돼서 내 표를 많이 가져오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킨십을 많이 즐겼었는데 사실은 각종 미투 고발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그럼 스킨십을 할 것이냐 이게 네. 굉장히 국민의 숙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당면한 이 정치인들의 지금 숙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런, 예. 남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좀 아까 우리가 봤겠지만 네. 추미애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데 만약에 후배 남성 의원이나 저 어린 남성 네. 지지자를 저런 식으로 했다. 요즘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네. 요즘 20대 네. 남자들은 네. 저럴 때 불쾌할 경우에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 스킨십을 하느냐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꼭 굳이 뭐 남자가 뭐 여자 어깨 손을 넣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남녀 떠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이 정도 보셨으면 앞으로 저기 그냥 정말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네. 그냥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참 저 사진 아까 그 최민희 의원 사진 보면 저 어깨에 손 이렇게 얹은 것 같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예.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 사진이 저렇게 뜬 나온 것 같고는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예. 2021년에는 민감한데 2016년에는 민감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민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하니까 내로남불도 참 이런 내로남불이고 네. 하여튼 좀 문제를 삼기 위해서 네.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